한다. 예. 우와. 아 근데 또 다행히도 또 여기 캠핑장 사장님이 우리를 또 알아보셔서. 아 그렇지. 여기 사장님이 구독자분이시더라고. 말도 안 되게 막 장을 봐 오셔가지고 소고기에 뭐 해물탕에 한 뭐 냉장고가 꽉 찰 정도로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야 봐봐 일단 우리가 술을 잘 먹는다고 또 술까지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시고. 대박이다 대박이야 진짜. 야 두 팩이나 딱 봐봐 시골에서 그냥 하시는 거. 야 이거 뭐야. 와 전복까지 있네. 형 이제는 안 무서워요? 어? 네.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형 혼자 들어갔다고. 아 빨리 와. 뭐야? 오. 형. 아 까불지 말라니까 진짜 뒤에 따로 무서워. 난 여기 있을 테니까 형 혼자 갔다고. 아이. 빨리 와. 아이 장난치지 말라니까 진짜. 하지 말라니까 진짜. 없는 게 없네. 아니 기름장 해 바로. 나는 안 먹어요. 기름장을 안 먹는다? 네. 왜 안 먹어 진짜? 근데 거기서 사람 손이 갑자기 퍽 튀어나오면. 있어요? 응. 나는 이거 국가로 어? 다 먹은 거 뭐 있다. 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와 대단하다 대단해. 네. 어? 에? 밤에는 진짜 이게 꼼꼼한 데는 진짜 좀 나는 무섭긴 해. 무섭다 무서워. 잠깐. 그래도 둘이. 우리 둘이니까 어. 덜 무섭죠. 아니 혼자 막 안 가. 난 그냥 텐 여 안에 있었겠지. 아니, 소금을 뭐 얼마나 드시려고요? 어. 뭐? 뭐? 아니, 내 뭐, 뭐라고 했는데요? 캠핑 파이어 바로. 이것도 아까 주신 거야? 응. 오. 오로라 같다 오로라. 오로라. 그러니까 이거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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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 진짜 오로라 같은데? 야 이거 오래가네. 와 이게 무슨 마법사들이 뿌리는 가루 같다. 연인이랑 아주 또 마술처럼 쏙 한번 어? 어? 힘도 드려.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귀신 씌어요. 어? 어? 힘도 드려. 김문사를 바쳐라. 안 웃기잖아요. 우와. 맞다. 아, 또 이거. 양도 많네. 엄청 많은데? 와, 잘 익겠다.
알아서 올라가시네요. 어. 이거 그래. 뗀다. 예. 네. 와룡 캠핑장. 와룡천이라고 해요. 아, 와룡천. 와룡천 캠핑장.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어! 와, 녹는다, 녹아. 지금 형 바지가 녹은 것 같은데, 헤딩이. 이게 진짜 힐리 없어. 와, 녹아, 녹아. 영어 깍두기 맛있네. 와. 아, 이거 상기 아니고 김장김치네. 아, 이거 뭐 거품이 이렇게 많네. 마치 나의 인기처럼 거품이군. 이거 뭐 씨름 끝나면 아마 거품 쭉 빠질 거예요. 지금 씨름하니까. 아, 그렇지 않아. 어? 뭐. 아, 참. 야, 그거 상추로 갖다 다 엎어버리면, 아, 이거 덤벙대기는 진짜. 아, 그거 다시 씻고 올 수도 없고, 어떻게 그거. 그냥 먹어야죠, 뭐. 아, 참. 아, 참. 뭐 이래 덤벙대냐? 아유. 뭐, 씨름 말고 잘하는 게 없구만. 아유. 어? 아유, 아유, 짜증나, 짜증나. 5가 안 돼, 5가? 아, 문화를 위로 올리고. 변형, 변형. 아, 잠깐만. 오케이. 와. 와. 1등급은 1등급이네. 와. 와.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알탈 죽이더라. 참, 또 소 염을 씹는구만. 아, 아까 나도 기름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불맛도 나더라고. 자. 와.
머슴 같이 먹는 거만 머슴. 일꾼의 탄생에서 내가 돌쇠잖아요. 아, 그렇지. 너무 맛있는데? 생맥주 집에서 이렇게 따르면은 잘리는 거죠? 알바생. 잘리겠지. 유튜브 찍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진짜로. 어쨌든 거기서는 내가 막 이렇게 프로레슬링 선수처럼 막 도발도 또 해야 되고, 실수도 해야 되고, 장난도 치고,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아, 그리고 저 선수 출신 아닙니다. 클럽 활동 시간에 씨름한 건데, 사람들이 댓글에는 미키 광수 블랙벨트다 주짓수, 씨름은 뭐 고등학생 때까지 했다는데, 씨름은 중학생 때까지 클럽 활동 시간에 칠곡 군민체육대회 나가기 위해서 하루에 뭐 한 시간 정도 체육 선생님한테 그것도 배워가지고 솔직히 내가 한 거거든요. 오, 그럼 대단한 거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제가 그냥 체격도 크고 꾸준히 운동도 하고 모니터량이 많아서 그래도 조금 그거 하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뭐 체육 책 보고 삿바 메고 야 이게 땡기고 이렇게 안다리 곤란하는데 책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전문 선수는 아니고요. 조금 제가 이제 거기서 잘하다 보니까 그게 와전되지 않았나. 야, 결국에는 지자랑. 사람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운동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축구 못하고 농구 못하고 당구 못 치고 뭐 아, 다 못하는데 남들보다 좀 뛰어난 게 씨름인 것 같아, 씨름. 그 다음에 조금 주짓수 같은 거. 뭐 거의 인생의 프로레슬링 선수처럼 도발 어그로의 삶이죠, 뭐.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뭐 유재석 선배다 강호동 선배다 이런 뭐 점잖게 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언더독들은 거기서 설쳐주지 않으면 뭐 다 편집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소주랑 맥주랑 거의 5:5 비율이네요. 이제 우리 머리도 똑같아지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야가 됐네. 나는 이거 이렇게 쌈에 김치 넣어서 먹는 사람 처음 봤네. 와. 특수부위. 억신거 좋아하잖아. 야, 그렇게 억신걸로만 이걸로 다. 예. 야, 이건 거의 진짜 소인데. 소야 소인데. 억신거 하나 먹기도 힘든 건데. 어우, 다섯 개 다 치워봐. 와. 어우. 이야. 야, 다 올라가네. 없습니다. 야, 된장. 와. 야, 이거 뭐야? 몇 점이야 도대체? 김치. 와, 속이 어물쓰는 소리. 또 먹어요? 뭘 먹었어? 이제 슬슬 시작해보지 뭐. 와. 아니, 난 놀러 오면 이런 데 오면은 끊이지가 않더라고, 먹는 게. 어? 근데 댓글에 단양박재범 여자 테이블에만 서비스 준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아, 나 없을 때 그런 거구나. 야, 그 옆에서 손님들이 보고 그런 거 아니야? 네. 아,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젊은 사람이니까 뭐 좀 이해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형 약간 연예인병 걸렸다라는 댓글이 있는데. 누가? 댓글에는 아, 나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아니 그러니까 약간 불친절했다 이런 댓글이야. 아 그거는 바쁠 때. 아. 아니 바쁠 때 나도 바쁠 때 엄청 바빠. 아 그렇죠. 그러면은 막 말을 못할 때가 있다고 제대로. 예, 예, 예. 막 뛰어들어가고 뛰어나오고. 네. 예. 아니 그럴 때는 나도 내가 뭐 어떻게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아유, 아유 그럼 너 다른 사람들 뭐 연예인들 내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예. 그런 댓글 다 신경 쓰고 살면은 어떻게 살아? 안녕하세요 비키나톤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예,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